야, 저 완전 악마네. 먼저 빨리 눌러버리고 있네. 악마야, 악마. 자, 두께형.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죽어나고 있구만. 좋아. 오늘 두께형이 사는 회식 아주 맛있겠구만. 누가 좀 구해주지 마, 두께 형 좀. 왜 자꾸 구원을 해주는 거야, 두께 형을. 나는 하나도 구원 안 해주고. 얘 하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큐값이 하대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뭐, 브랜드 차이도 있지만. 와우, 굿샷! 나이스, 노마워. 아, 노마워가 요즘에 좀 당구 맞는 게, 당구 치는 게 오늘 본선에 올라가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그 상황 판단을 잘 못했지. 아, 프로 출신이냐고? 아니죠. 저는 선수를 들어가 본 적이 없죠. 자, 플러스 2. 맞아 있지, 뭐, 이거는. 어? 아, 동네 구장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냐고요? 아니요? 좋아하죠. 손님 왔으니까 좋아하지. 아, 예, 빠바 시스템을 알아도 스트럭이 안 좋아. 목표 시스템 정확히 보낼 수 없는데 어떨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정우성님. 파이브 핸드 아프 시스템, 뭐 시스템 다 알면 뭐해? 원쿠션까지 제대로 보내질 못하는데 그게 팩트지. 여러분, 시스템을 잘다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원쿠션까지를 잘못 보내는데, 그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파이브 핸드 아프는 기준이 되는 거고, 파이브 핸드 아프가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 뭐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조건희 선수가 본선에 4강에 올라갔잖아요. 3뱅크샷 되게 많이 쳤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기 그 같이 쳤던 그 정성윤 선수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아, 3뱅크샷 진짜 잘 친다. 아마 성윤 형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맞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시스템으로 친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쟤 저거 시스템으로 치는 거 아니고 쟤는 그냥 입사각 반사각으로 선이 그어지는 데딱 보이는 대로 거기다 던져놓는 거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조건희 선수 얘기하는 게 저는 시스템을 친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시스템으로 치면은 다 짧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치면은.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이제 파이브 하프 시스템이 예를 들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공 하나 놓고 50 출발해서 여기 코너가 20이라고 하는데 사실 코너 20 아니잖아요. 여기 50 출발해서 이 20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회전력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그냥 평범하게 투팁 상단 한 10시 정도 주고 친 거에 따라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떨어져요, 여기. 근데 거의 그냥 똥창이니까 대충 그냥 똥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수구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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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따라 보정을 해준다고 나오잖아요. 보정을 해주는 건데, 그 보정은 감이에요, 사실. 뭐, 긴각은 조금 더 짧게 치고, 짧은 각은 좀더 길게 치고 이러잖아요. 어차피 다 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쿠션까지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어떤 회전, 어떤 스피드로 보내냐에 따라서 라스트 회전 양이 달라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찔러봐야 돼요. 많이 당구를 많이 큐대로 공을 많이 찔러봐야 그 느낌을 가지고 당구를 치는 겁니다. 3뱅크샷 저도 파이브 핸드 아프 시스템을 치면은 그냥 값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치면은 짧아요. 회전 많이 근데 요즘에 회전들을 다 많이 주고 쳐요. 3뱅크샷 칠때 천천히 안 쳐요.
아니, 천천히 친다기보다 회전력을 한 요렇게 주고 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요렇게 9시 뭐 10시 요렇게 9시 반 요렇게 회전을 많이 살려갖고 치지, 짧게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뭐한 10시 이렇게 대충 요정 주고 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시스템은 참고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뚜리뱅크샷. 얘 시스템 몰라. 그냥 치는 거야. 너 너무 모른다, 근데. 차탕아, 너무 몰라. 정식 명칭? 모서리 맞는 공? 정식 명칭은 준이군이님 100개 잘땡 큐삽사 모르겠습니다. 비우스 해커님 조갱님 음료 드세요 감상중 네, 감상중 준이구리님, 안녕하세요.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시스템에 의존해서 치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말 그대로 참고하시기만 하고, 근데 그거를 너무 곧이곧대로 치시면은 당구 완전 바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잉글리시 시스템 같은 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수구가 여기 있어. 이거 노잉글리시 칠 거야. 이런 건 시스템을 알면 무조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시스템을 실행하기가 너무 좋은 공이야. 실행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공이야, 이거는. 왜냐면 회전 양도 노잉글리시니까 회전도 안 들어갈 거고 변화가 없어. 속도에도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대충 그냥 뱅킹하는 것처럼 치면 되고, 이런 거 알면 무조건 좋지. 근데 파이브 핸드 하프도 무조건 알면 좋아요. 무조건 알면 좋은데 다 이런 입사각 반사각이에요, 파이브 핸드 하프 시스템은. 근데 본인의 감이 무조건 감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끼라고 잘 써먹는다고? 꿀꿀님, 그것도 하나의 그냥 얍삽이를 알게 된 거야. 당구에서 제끼라고 했더니, 내가 안 됐던 공들이 잘 되네? 잘 끌리고? 힘도 나오고?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얍삽이를 만든 거야. 얍삽이라기보다, 뭔가에 그거를 깨우친 거지. 조언이 왔구나. 쓰리뱅크샷. 나이스. 캠캠이. 오, 잘 치는데 오늘. 아, 지금 택시 타고 가면 받아주냐고요? 뭘 받아준다는 얘기지? 아,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늦었잖아. 나이 67? 주무셔야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쓰리뱅크샷. 요런 거는 이제 이제 그거 알아야지. 근데 쟤는 지금 많이 짧게 잡고 있어요. 70 출발이고 떨어지는 라인 50 출발이야. 20을 쳐야 되는데 저렇게 짧게 잡고 있다는 건 회전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지. 이렇게. 저 짧았죠, 지금? 짧았는데 백차는 아니고 빨간 공이 맞고 짧아서 안으로 빠졌다고 했죠? 이제 70 출발이고 자, 50 떨어뜨리려고 했어. 50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20을 쳐야 되는데 20 치려면은 큐선이 여기를 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재고 있던 데가 어디다? 거의 한 요정 재고 있었죠. 맥시멈을 적고 늘어뜨려서 칠라는 생각으로 친 거란 말이에요. 좋은 방법으로 친 거죠. 저거 한 3개월 전? 4개월 전 지금 이런 공 놓고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그대로 친거 같아요. 잘 쳤어요. 저렇게 친게 맞는데 조금 짧게 쳤다. 회전은 극대화 잘 시켰는데. 쓰리 뱅크샷은 저렇게 치는 거예요. 자, 뒤돌려치기. 얘 이거 못칠것 같아. 길잖아. 되나? 되네. 아, 좀, 힘좀 세게 쳐라, 이런 거. 회전 좀 빼고, 회전을 많이 주고, 핑핑샷으로 치려고 하면 안 되고, 회전을
원팀만 주고 자신 있게 쳐야지. 자, 투뱅크 샷. 이거는 맞아 있지. 샜네. 다음 누구? 두께형. 아, 자탕이가 공 하나 줬구나. 이거 못 치면은 진짜 쪼갱 날라가서 뛰어가서 날라차기 한번 해. 이거 진짜 못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쳐야지. 그래. 이거 못칠 수가 없어. 얇게 맞아도 되고 두껍게 맞아도 되고. 술탄 어떠냐고? 술탄이 롱고니큐 아닌가? 술탄이 롱고니큐 아닌가요? 그거 누가 쓰고 어떤 선수가 세이그너가 썼던 큐가 술탄 아닌가? 아닌가? 자, 옆 돌려치기. 오른쪽, 왼쪽 다 있죠? 오른쪽으로 치는 게 낫겠죠? 맞죠? 세이기너 큐가 술탄이었죠? 차, 이건 갔네. 여러분, 시합 끝나니까 시합을 계기로 당구가 갔어. 고쿠레이션이 나네. 아, 그래요. 술탄이 가성비가 좋대요. 근데 롱고니큐는 제가 대체적으로 써본 결과 다 괜찮아. 지금까지 나 저희가 당구 큐를 그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써보는 큐들 중에서 그 브랜드는 웬만하면 다한 번씩은 써봤는데 롱고니를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근데 롱고니 치는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쳐보잖아요. 느낌들이 거의 다난 비슷해. 롱고니큐들은 거의 비슷해요. 롱고니큐 거의 다 근데 좋은 느낌이에요. 거의 좋은 느낌. 고리나도 좋죠. 고리나도 괜찮아. 쓰면 쓸수록 고리나 괜찮더라고. 옆돌. 조금 두꺼웠다. 두꺼웠어. 괜찮았어. 포지션 괜찮았는데 조금 두꺼웠고 조금 강했다. 고리나 강점이 있다면 고리나 고리나의 강점.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장점, 강점을 얘기해야 되나, 장점을 얘기해야 되나, 그게 그거지 뭐. 일단 큐가 약간 좀센 느낌이 있어. 고리나가 좀센 느낌인데 그거에 맞는 그 저는 고리나 블랙앤팀 쓰잖아요. 그거하고 쓰니까 그 부드러워 그 팁하고 궁합이 잘 맞춰지니까 좋더라고. 강하면서 부드러우니까 잘 뚫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큐들은 거의 다 좋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좋아. 웬만하면 다 좋아. 처음에 큐 회사에서 큐를 만들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몇년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발전이 있죠. 단점을 보완을 하죠. 웬만하면 큐들이 다 좋더라고. 나는 큐를 잡고 이큐 진짜 안 좋은데? 이런 걸로 거의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남의 거를 딱 써보고 뭐 속으로라도 제가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이거 별로다라고. 그런 거는 진짜 한열 자루 중에 한 자루 있을까 말까 해요. 열 자루 중에 한 자루. 어떤 큐든 간에 그이팁팁 있잖아요. 팁하고 이 궁합만 잘 맞춰 놓으면은 다 쓸만합니다. 추가 진짜 휘지만 않은 이상 이건 아니지. 요거 비켜치기가 좀 어려웠나? 이렇게 막 비켜치기 빨간 공 충분히 그거 역회전이나 약간 무시 주고 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개짝 땡큐가 최고죠. 사사비. 자, 노란공 뒤돌려치기 5 쿠션으로 칠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켜치기인가? 근데 이거 뒤돌려치기 칠때 키스 조심해야 돼. 비켜치기구나. 응, 그치. 비켜치기 쳐야지. 세 개인데? 얍! 굿샷. 자, 이 공은 빨간 공 비껴치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워야? 야, 이거 비껴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안 치고. 이거를 친다는 거, 다시 한번 이거 친다는 건데, 내려올 때 키스 한번 조심해야 되고, 코너 깊숙이 가야 돼. 아니면, 키스 나잖아. 키스 조심해. 이래서 이거 안 치는 거야. 비켜치기 치는 게 좋았지. 자, 이 공은 옆 돌려치기, 여기. 자, 포쿠션으로. 이러면은 너또 이상하지. 키스지. 아, 얘 진짜 옆 돌려치기 너무 못 친다, 자탕아.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옆 돌려치기가 너무 약하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자탕이 얘 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어저께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탕이는 옆 돌려치기가 왜 약할까요? 그냥 제딱 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왜 옆돌려치기가 약할까, 자탕이는? 아유. 팔로우가 길어서, 힘이 세서, 임팩트를 넘어줘서. 그렇지. 여기 지금 힘이 세서, 그리고, 임팩트를 너무 줘서, 얇게 형이 얘기한 대로.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래. 너무 세다 보니, 너무 세다 보니, 자기도 본인이 알아. 셀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그래, 두께로. 그래서 남들이 치는 두께로 쳤을 때는 자탕이는 공이 많이 끌려요. 그리고 그냥 얇게 툭 쳐야 되는 그런 공에서도 임팩트가 세다 보니 분리각이 많이 생겨. 너무 또 얇게 맞으면 또 너무 앞으로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쿠션 반발력 때문에 너무 앞으로 세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는 세게 쳐도 그냥 어차피 꺾어놓고 해야 되는 각도기 때문에 괜찮은데, 옆돌려치기 칠 때는 너무 임팩트량이 센 거예요. 그리고 쟤는 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랑 게임 칠 때, 야, 너, 나사지 찢지 마. 나사지 비싸.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고 나서 큐가 바닥에 꽂혀, 이렇게. 그러니까 꽂힌 것만큼 또 공이 많이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돌려치기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큐 무게로 치는 것도 약하지. 그런 게칠 때. 임팩트를 빼면 되지. 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라인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자탕이는. 임팩트를 빼고 치면은 라인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건잘 치지. 약간 좀 날렵하게 치는 거는 자탕이가 잘 칩니다, 여러분. 뭐 밑에서 키스는 여기 쪽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봐봐. 야, 부드럽게. 저런 거는 봐봐. 치고 나서 얘는 밑으로 꽂힌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 살짝 부드럽게 쳤는데도 저렇게 오히려 짧게 빠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쟤는 회전력이 많이 살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치는 거에 비해서. 약하게도 쳤지만, 근데 약한 거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그래서 저런 거잘 쳐, 자탕이가. 딱 보면은 얘도 딱 갈려요. 잘 치는 공과 못 치는 공이. 아, 산초 형 칭찬받을 게 없냐? 있지, 산초 형은. 우리 구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져주잖아, 산초 형.
그러면 우리 당구장을 위해서 되게 형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형 괜찮아. 그 아주 높이 살 만한 장점이야. 가락형도 그 똑같이 얘기하네. 똑같이 얘기하네, 가락형도. 요즘에 두께형이 불과 몇달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뭔지 알아요? 바닥에 휴가 꽂히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바닥에 착 꽂혀가지고 내공이 예민하게 다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에러되는 경우들. 그리고 지금 같이 요런 거 쳤을 때 너무 많이 제껴가지고 뭐 장장이 맞아갖고 아니면은 장단 장이 맞더라도 너무 많이 감겨가지고 짧게 빠지는 것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좋아진, 당구가 요즘 에버리지가 좋아진 게큐 무게를 잘 이용하고 있고 그큐 무게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보면 큐 끝이 안 떨어지고 큐 끝이 그대로 그냥 팔로우가 부드럽게 되는 느낌. 자, 야, 좋네. 그것만 고쳐져도 요렇게 공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거 했더니 공이 좋아지냐? 공이 안정적으로 다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다니는 라인이 보이는 거고. 그게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결합이라고 해야 돼. 결합이 잘 돼야 돼. 뭐냐? 내 스트로크로 지금 요 라인이 될것 같다. 갈것 같다. 이 라인대로 내가 예상한 라인대로 내 스트로크로 이렇게 치면 갈것 같다. 그게 잘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그려지면은 당구를 잘칠 수가 없지. 갑자기 잘 치는군. 접전이네, 접전이야. 1등이 104점이고 꼴등이 96점이야. 비껴치기. 너무 많이, 오, 되네. 요것도 좋아졌다는 거야. 이게 예전에 이런 라인으로 날라갔잖아요, 여러분? 두께 요즘 라인,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락형 어떻게 됐을까? 얇게형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이렇게 날라갔으면 뒤로 빠졌을까? 앞으로 빠졌을까요? 방금처럼 날라갔을 때. 방송 많이 봤으면 알지. 방금처럼 쳐갖고, 요렇게 쳤을 때, 길게, 짧게. 짧게 빠졌어, 짧게. 아까처럼 쳤으면은 짧게 빠졌어. 속도가 빨라가지고 앞으로 빠졌는데 지금도 속도 빨랐거든요. 근데, 회전을 잘 줄였어. 회전을 잘 줄였어. 그러니까 저런 거다 늘었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길게 빠진 게 속도가 빨라갖고 에러가 된 거잖아요. 저건 속도 싸움인 거지. 그 두께는 속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두께는 내가 빨랐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힘이 세져서 얇게 맞았다. 그래서 길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캠캠이도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 여기 두께파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네, 여러분. 그죠? 작년 요맘때만 봐도 요 정도씩 못 쳤었는데, 뭐 평균 에버리지도 다 늘었고, 두께형을 비롯해서 자탕이, 마워, 역캠이 다 늘었네. 아, 덕유산 호랑이님, 당구 장갑 안 끼는데 습기 때문에 뻑뻑한, 요즘 같은 날씨에 약간 습하니까, 장갑 끼잖아요. 물수건으로 해서 약간, 이제 매번 하면서 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날에는, 당구장이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러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장갑 끼고 치죠. 여러분. 그때 뭐 사포질로 할 수도 없잖아. 뭐 분가루로 묻힐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는. 물수건으로 닦아도 그게 임시 처방으로는 그 큐에는, 안
안 퍽퍽할지 몰라도 어차피 그 다음 키 나갈 때또 해야 되고 또 내가 약간 장타 쳤어. 장타 치면은 또 퍽퍽한 걸또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이 공은 빨간 공 비껴치기를 치는데 요런 거는 길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껴치기를 흰 공이구나. 마찬가지지. 더 좋지 뭐칠 때. 이게 두꺼워져서 땅 요렇게 약간 뒤로 가는 느낌이 있으면서 가야 되는데 요것도 다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공을 맞춰서 이게 땅 요렇게 갈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왔잖아. 근데 내가 땅 가는 스트로크 치려고 했는데 요런 두께가 맞는다? 안 맞아. 그렇게 보면 돼요. 땅 가는 스트로크를 했는데 지금처럼 얇게 맞아 갖고 지금처럼 날아가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앞에서 제끼려고 하다 보니 저런 스트로크가 나와 갖고 짧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을 이렇게 치려고 했어. 근데 이거를 스트로크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도 칠수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도 제껴놓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제껴놨을 때 스쿼드 현상으로 인해서 얇게 맞으니까 지금처럼 짝짝이 걸린 거예요. 앞에서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근데 저런 거칠때 애지당초 스트로크 자체를 여기서 하나, 둘, 그냥 여기서 딱 잡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딱 어차피 밀려 있는 각도잖아. 기울기가. 내가 만약에 요 정도 기울기다 그러면은 그런 스트로크를 쓸 수가 있어. 만약에 아까처럼. 근데 지금 같은 기울기는 어차피 밀려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잡는다는 느낌으로만 치면 되는. 그래서 스트로크 싸움에서 스트로크를 내가 선택을 할때 얇게 제끼려고 하는 거랑 두껍게 그냥 자연적으로 밀려서 가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 같은 스트로크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량을 사용해서 칠 건지 결정을 하고 그 그대로 치는데 두께가 안 맞아. 그러면은 내가 스트로크가 잘못됐는지 두께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구가 그렇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거리를 내가 툭 치는데 왜 두께가 안 맞지? 이럴 일은 거의 없잖아. 툭 쳐야 되는 이런 거 왔을 때, 그죠? 근데 멀리 있어. 멀리 있는데 뒤돌려치기를 내가 여기서 이걸 치려고 하는데 두께가 안 맞아. 근데 왜 두께가 안 맞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속도가 빨랐나? 아니면은 내가 얇게 겨냥을 하고 있었나? 두께는 내가 제대로 겨냥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얇게 맞지? 그러면 스쿼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스쿼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강하게 친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제가 당구가 처음 이 방송했을 때보다 조금 좋아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도 원인을 따져보면 뭐였냐면은, 처음에 그 방송 초창기 때, 그때도 지금처럼 비슷하기는 쳤어요. 근데 뭐냐면, 스쿼드하고 커브량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스쿼트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나마 그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당구가 조금 더 안전해지면서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때도 40점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안 갔어. 믿음이. 뒤돌려치기 칠때 스쿼트 때문에. 맞추긴 맞추는데도 뭐 약간 불안하게 맞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자, 옆 돌려치기입니다. 자탕이가 약한 단점인 옆 돌려치기 보겠습니다. 봐봐, 밑으로 꽂잖아, 그지? 지금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볼게요. 자, 치고 나서 큐 끝을 봐보세요. 밑으로 확 꽂혔죠? 거의 뭐 나사지 찢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서 큐더 들어가면 나사지 찢어져. 그러니까, 저렇게 쳐서 못 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각도에서는 저렇게 쳐도 되기는 해. 어차피 두껍게 치고 내꺼 약 살짝 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런 큐질로 옆돌려치기를 많이 치다 보니 옆돌려치기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옆돌려기 칠 때도 저런 거 불안한 거. 오히려 얘는 내가 수구가 이거고 1적구가 이렇게 돼 있고 2적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거는 오히려 제가 완전 툭 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들은 더 쉽게 생각하는 2적구가 여기 있어. 2적구가 조금 더 두껍게 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일 때 오히려 쟤는 더 어려워. 왜냐? 너무 많이 끌릴까 봐. 툭칠 수는 없고 약간 임팩트는 줘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끌릴까 봐 오히려 이런 걸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죠. Q가 밑으로 저렇게 꽂힌다는 거는 기회가 들린 상태에서 팔로우가 나가다 말았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꽂혔다는 얘기는. 잡히는 오른손에서 잡히는 게 되게 빨리 잡혔다고 보면 돼요. 빨리 잡히면은 잡히는 게 생각보다 빨리 잡히면은 큐가 밑으로 꽂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쌉조갱님 10개 쌉싸비우스 미래에서 왔습니다. 두께 씨가 회식비 쏜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부끄부끄. 자, 두께형, 접전인데 지금 이네 명이 접전인데 지금 누가 꼴등할지 오늘.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28 자탕이가 28점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탕이가 28점, 캠캠이가 28점, 두께형 노모아가 30점이잖아요. 실제로 이네 명에서 실제 죽방을 친다고 했을 때 승부가 가려지는데 많은 점수 차로 가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명에서 칠 때는. 예전에는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안 쳤어요. 힘들다고. 여섯 명도 잘안 쳤어. 힘들다고. 야, 왜냐면 이겨도 금액을 높이면 되는 건데 금액은 높이지는 않고 죽방을 치는데 여섯 명에서 치면은 소위 그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쳐 이거야. 여섯 명에서 지금 힘들기만 해. 큐스 많이 오니까 힘들기만 하고 승부가 잘안 가려지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치면은 물론 어떤 사람이 엄청 잘 치고 어떤 사람이 그날 되게 공못 받아갖고 못 치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승부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친다. 네, 약간 노마워는 큐거리가 좀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삿대질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너 임마 이 큐거리로 칩니다 임마. 너 임마 큐거리로 이렇게 다 걸려있잖아요 지금 봐봐 이렇게 그죠?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자 마오가 치고 나서 큐 끝이 어떻게 됐나 봐보세요. 마오의 생각은 머릿속은 이렇게 올라고 많이 제껴 놓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제껴지지가 않았어요. 뚫렸어. 근데 운동량을 봐봐요. 운동량을 마오가 쳤을 때큐 끝이 어떻게 되나 치고 나서 자 갑니다. 밑으로 다운 되면서 나가다 말았단 말이야. 저렇게 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원은 저것도 요즘에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많이 고치고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마워가 저거예요. 두껍게 치는 뒤돌려치기에서 자꾸 앞에서 또 제끼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이랑 똑같아. 마워가 여기서 아까 전에 짱구로 했죠. 뒤껍치기. 이거 치려다가 어떻게 됐었죠? 짝짝이 먹었잖아. 짝짝이 먹었잖아. 그죠? 못 꺾어 놓은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공이라 보면 돼요. 아까 전에는 이게 짝꼴라고 지금은 뒤돌려치기인데 같은 종이잖아. 짝꼴라나 뒤돌려치기나 똑같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에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칠 때, 만약에 저렇게 칠 거면, 저런 공을 칠 때는 운동량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하나, 둘, 여기서 샥! 들어가든가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이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약간 백스윙을 이용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는 밑으로 다운이 돼도 돼. 백스윙이 요만큼 이용한 상태에서는 딱 잡아도 돼.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다운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앞에서 충격량은 많이 들어가니까 스쿼드는 많이 나고 제껴지는 스쿼드 많이 나면 일단 그거는 이미 에러고 두껍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공은 힘이 없어. 앞에서 제껴놨기 때문에 두껍게 맞으면 전진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공은 힘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저게 엎드렸을 때 저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저런 샷이 나가는 거야. 브릿지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저렇게 브릿지를 넓혀도 백스윙 자체를 이렇게 하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잡는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딱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충분히 저런 거 뒤돌려치기 편하게 꺾여서 들어옵니다. 아, 25점 놓고 있는데 레슨 받으려면 레슨을 받는 게 좋겠냐고 더 늘라면 그렇죠 점당사님 당연하죠. 저거 당구를 늘고 싶은데 나도 선수들처럼 밑에 그 선수는 아니더라도 30점, 32점처럼 치고 싶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레슨 없이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당구를 되게 많이 쳐왔든가. 아니면 아는 형한테, 아는 분들한테, 당구장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던가. 어렸을 때. 아닌 이상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캠캠이. 이거는 빨간 공 되돌아오기 치면 되잖아, 캠캠아. 되돌아오기 치면 되잖아. 개꿀이야. 캠? 야, 이제 또 이상한 거 출시하네. 저거 또 누구 거 봤네, 어저께. 기혁 씨거 봤네. 이렇게 지금 빨간 공 쳐가고 친다는 얘기야? 이놈의 자식, 이거 또. 아, 그거를 지금 자꾸 치려고 하니까 좀 빨간 공, 와,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지금 거 쳐도 되는데, 근데 지금 거 이런 거 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내수구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얘 거, 얘, 뒤에 거 이렇게 되돌아오게 치면 되고, 지금 거였으면 앞에 거 되돌아오게 치면 되고, 근데 내수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치는 거예요. 마땅히 칠게 없을 때. 요거를 칠까? 아니면 그걸 칠까? 그럴 때 치는 거지. 저렇게 이제 되돌아오게 있을 때 저거 잘안 치지. 아, 그리고 아까 누가 음료수 주셨는데 은색 도시님 감사합니다. 예, 한 잔, 물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뭘? 뭘 위하여? 두께형 쏘는 걸 위하여! 진짜 위하여 해야 되네. 압도를 짧게. 아, 너무 박았다. 잘 쳤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산초 형, 알려줘봐. 치아라스 일어나? 저는 짠을 잘안 하니까. 자, 압돌. 체크 아웃. 한번 제꼈어. 짭조개님 힘이 열쇠 없잖아 또. 싹사리우스 아, 나 진짜. 패커님도 미래에서 왔나요? 히히 저 미래 가가지고 미래 가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거이 아까운 미래 가가지고 이 쓸데없는 거를 제가 알아갖고 올 리는 없잖아요. 짭조개님 더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오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제가 갖고 오겠습니까 미래에서? 이거는 뭐 그냥 이 동생들이 알아서 잘 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은근히 두께형 주는 걸 좋아하냐고? 아싸봉님이 얼마 안 보셨구나, 우리 방송. 그죠?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좋아합니다. 대놓고. 탄! 왔어, 탄? 자, 옆돌려치기. 이 코너를 이용한 옆돌려치기인데, 키스 안 나. 네 공이 늦게 나오는 거야, 캠캠아. 회전 너무 빼지 마, 비겁하게. 너 투쿠로 맞는다, 너. 그러다가. 너무 빼지 마라, 너. 이거 다 주고 쳐도 되는데, 캠캠아. 잘 쳤다. 굿. 타나, 오랜만이네.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얘기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타나. 그래서 너무 바쁘다고.
아, 방송 본지 꽤 됐어요, 아싸봉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전 유일한 낙이 두께형 제끼는 낙으로 사는데. 두께형도 요즘에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저 이겨 먹으려고 하는 낙으로 살잖아. 그쵸, 여러분? 반두개시님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또 반두야? 자탕이 한잔저 이렇게 꼴등은 아니잖아. 자탕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반두깨가 어저께 자고 있는데 이 자탕이가 자고 있는 애 불러가고 당구 한 게임 치자고 나오라고 해갖고 나왔더니 개발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반두깨 에버리지 0.27더라고 0.2. 반두깨가 너 자고 있는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불렀냐? 그러더라고. 재호 형이랑 치면은 10게임 치면 얼마나 자신이 있냐고? 진짜 빡대빡으로 친다. 진짜 빡대빡으로. 진짜 막 엄청난 내기가 걸려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 세 번 정도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30% 승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낮은 승률입니다, 여러분. 30%면 거의 지금 국내 프로야구 하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보면 지잖아. 맨날 지잖아. 그게 승률 3률 3할이에요. 더 밑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30%는 10번 치면 30%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간간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예를 들면 뭐 6개월에 한번 아니면 3개월에 한번 이러면 승률 더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두 번? 두번 그러면. 근데 연속으로 10번을 친다. 그렇게 칠 일은 없지만 만약에 땡큐 노년타님 별풍선 3개월 와우! 감사합니다. 야간실장 그만둬서 시간이 안 나서 방송도 못 챙겨보네. 미안 친구야. 자리 잡고 활동 많이 할게. 그래. 그래야지 타나. 고맙다 타나. 야, 너도 그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가서 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없고 뭐 어쩔 수 있겠니? 야, 어쩔 수 없지. 고맙다 타나. 이렇게 자주 시간 좀 내라고. 새벽에 좀 한가할 때이 방송 끝날 때 그때 가게가 막 끝나잖아. 그래서 시간이 안 나잖아. 하,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네 친구야. 노래방 가서 친구야 한번 불러야 되겠다 타나. 너네 집 가갖고 땡큐. 조만간에 한번 더 갈게 타나. 두께 형 한번 감아가고 갈게 타나. 이 탄이가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 저 노년탄이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같은 동네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 방송한 지 2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왔어요, 탄이가. 근데 쟤도 이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 우리 해커 방송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 계속 보다 보니 보고 있는데 옆에 실장이 당구 방송 보고 있으니까 아, 해커 방송 보는구나. 그러고 그 해커를 보고 그 해커 누구잖아.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실장은 해커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커 이 기식이잖아. 얘 기식이잖아.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탄이가 얘가 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자기 동창인 건 모르고 그냥 당구 했고 방송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계속 몇달 동안. 근데 그 실장이 얘기해 주니까 그 자기 동창이라고.
그렇게 해갖고 알아갖고 이 방송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 참 좁죠, 여러분. 근데 이 우리 이큰손 우리 타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우리 방송에. 큰일 날 뻔했지. 아무튼 고맙다, 타나. 아, 타니가 알고 온게 아니었어. 타니가 내가 이거를 하는구나라고 알고 온 거는, 알고는 왔는데 그거 알게 된 계기가 이렇게 알게 된 계기였어. 가가 이거지. 쌉조개님 10개 쌉싸비우스. 죄짓고 살지 말아야 해요.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 죄짓고 말을 탔어? 아, 나한테 하는 얘기야? 예, 저는 어렸을 때 송파에 살다가 저쪽 거여동에 살았었어요. 거기 살다가 거기에 그 영풍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92년도에 개포동으로 이사를 왔죠. 92년도. 92년도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네. 뭐야, 아유, 깜짝이야. 자, 내일 밤 9시에 조건희 선수, 김기혁 선수 치고요. 자, 이 경기로, 해커, 강동구 선수 이렇게 치고, 이긴, 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이, 1시 정도에 치겠네요, 1시 정도. 3분 남았네? 야, 이거 접전인데, 여러분? 3분 남았는데, 자탕이 아니면은 두께형이네. 둘 중에 한 명인데, 한두 큐나 한큐 남았어요. 예, 저 거여동 영풍초등학교 다녔어요. 아, 저 우승하면 뭐할 거냐고? 우승하면, 뭐, 이걸 뭐, 뭐, 오세요. 내일 여러분, 금요일이잖아요. 일단 뭐, 제가, 일단 그 4강 상금이 50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한번더 이기면 최소 100만 원이고, 아, 100만 원이 아니구나. 아, 100만 원. 그 다음에 우승하면 300만 원이니까, 뭐 내일 뭐 회식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내일 또 한번 싸야지 뭐. 제가 우리 또 식구들 다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여러분. 요, 금요일이잖아. 내일 금요일이잖아. 내일 끝나고 가서, 끝나고 가서 회식 하는 걸로. 그리고 뭐, 제가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가질게요. 다 쏠게요. 예, 오십시오, 짭조개님. 오세요. 자, 다음 큐 막큐가 되겠습니다. 다음 큐 막큐. 아, 우승이요? 진짜 열심히 쳐야 되는데. 굿샷. 야, 캔캐미가 진짜 많이 늘었네. 두께파에서 챔피언을 하네. 영후, 자탕이 꼴등 천풍 있어? 진짜네. 여기서 1점 더 치면 끝나네. 오, 다쳤어. 야, 근데 여기서 얘가 빨리 엎드릴지. 칼자루는 지금 캔캐미가 지고 있어요. 30초 남았어요, 30초. 요렇게 타발이 잡으면은 막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캔캐미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30초 남았다는 걸 모르고 있을 것 같아. 끝났네. 끝났어. 자탕이 지금 똥줄 탄다. 여기 12초. 자, 봐야 돼요. 7, 6, 5, 4, 3, 2, 1.
끝나 두께가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봤어 아 내가 봤을게 아니야 아, 저 완전 악마네. 먼저 빨리 눌러버리고 있네. 악마야, 악마. 야. 야. 아니, 완전 접전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요 정도 접전이야. 진짜 근데 0.5초 남았을 때 공이 멈춘 것 같아. 느낌적으로. 응? 여러분, 0.5초 정도 됐을 때 멈춘 것 같아.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기? 자, 다시 보기 한번 갈게요. 자, 봐봐요. 6, 5, 4, 3, 2, 1. 멈췄어! 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시간은 다 되긴 된 것 같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조금 까딱은하네. 노란 공이. 근데, 나가서 제가 우겼죠? 우겼지? 두께 형, 어? 3등 하는 거 내가 보기 싫으니까. 자, 자타가 이거 쳐야 되는데. 자타기가 이런 스트로크는 좋지. 냈다 꽂으니까 잘 끌려가지고 이런 스트로크는, 이런 건 냈다 꽂으면 좋은 스트로크인데. 자, 앞돌려치기. 치고 나서 진짜 기도 바로 해야 된다, 진짜. 기도 진짜 잘해야 된다, 기도. 멍충아. 요것도 요렇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Q가 밑으로 꽂히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치고 나서 Q가 절대 밑으로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Q가 치고 나서 꽂히면 저렇게 끌리는 거예요, 공이. 치고 나서 그냥 딱 그 이 수평을 유지하든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여러분. 저런 거 꽂히면 저렇게 돼. 공이 끌리는 거야. 아이. 끝났네. 뭘 쳐. 더 이상 칠 게 없어. 이상한 형이네. 또 왜 뭐 하는 거야. 아 점수판. 좀 있다. 아 저 꺼놨구나. 끝났다고. 야 그 낼름 가갖고 꺼놓고 지금 요거 지금 어? 이 의미 없는 거 계속 치고 있네 이거. 해라. 또 쳐? 아, 1등 미션? 아, 1등 미션? 아, 1등 미션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아, 1등 미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남이잖아, 여러분. 인생이 미션이잖아. 어? 인생이 미션이야. 너 아까 몇 점 차이 났었지? 1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50점 차이 났었네. 50점 차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캠캠이 칠 필요 없는데? 캠캠이 1등인데? 예, 동구 형 잘 치죠. 아, 잘 치는 분들하고 치면 좋죠. 저는 잘 치는 분이랑 치면은 너무 행복해. 기분이 너무 좋아.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계산하고 있네, 지금. 자, 오늘 회식 내기는 자탕이가 꼴등했네요. 야, 내 평은 하나도 없구만. 뭐 하는 거야? 1등 미션 하고 있던 거였어? 아니? 근데 끝까지 쳐. 그냥 쳐본 거지. 아니,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더친 거지, 여러분들.
아니 정확하냐 우리 목 출전했다. 영우야 영우야 사탕이 형 보라색 하트. 너 오고 있니? 너 회식 넌 참가해라. 미션 걸었으니까. 고마워 영우야. 그래 그래 영우야. 자탕이 꼴등을 1등 미션으로 그래야지. 왜 꼴등 미션으로 그래가지고. 참 좋았다. 아주 좋았다. 아 사초 너 뭐 자탕이가 아니 뭐 케미가 우승한다며. 내놔 내놔. 자 여러분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드디어 4강전과 결승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체스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두께 형 마크 열당했으니 밥만 보내지. 아유 감사합니다 민체스님. 치러 와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치러 와요 주말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유튜브식 그림들 여기서 먼저 방종하고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얍! 안 보인다. 자 아프리카 식구님들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은 중결승과 결승전하는 날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얍!